제가 아줌입니다.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볼게요. 본인은 아직 잘이죠? 어디 할 차례죠? 주님을 기도했고 어떤 너희 같죠? 이거 읽었나요? 오늘 여기 할 차례네요. 폭풍을 잠자게 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고 배를 타셨어요. 하지만 금방 잠이 드셨어요. 잠자는 파도가 이들 배 위로 승천쳐 치우쳐요. 그때 갑자기 큰 분풍이 불러왔어요. 배 안으로 파도가 성적이 들어쳤어요. 마음은 휙 남색해 제자들은 때로 닿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게 꾸역서요. 떠 있었답니다. 배가 가라앉으려고 해요. 가만하면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왜들 예수님이 두려워하느냐? 곧 예수님이 폭풍이 만지라고 꼭 지쳤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폭풍은 갑자기 잠자는 듯합니다. 제자들은 놀라서 문이 흥그레를 쳤어요. 그리고 서로 말했답니다. 도대체 문이 누구지? 바람 파도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듣다니 말이야. 두 가지 기적. 마태복음 9장 18장 16절 마가복음 5장 21장 43절 누가복음 8장 40장 56절 언니네 야유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만나러 왔어요. 그가 소리쳤어요. 예수님 가셔서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여기 읽었지 않아요? 여기 읽었고 여기죠? 무리들이 거르신 예수님 바쁜 하루를 마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 서쳤답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하늘을 덮이고 폭풍이 불러왔어요. 예수님 바다에서 이리저리 놀이쳐서 철줄 메고 있던 제자들을 보았어요. 세찬 바람이 휘드름 쳤어요. 선남 파도가 배를 덮쳤어요. 배는 선전이 힘들었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은 뭔가 사람이 같은 거리 저기 쪽으로 걸은 것을 보았어요. 으아, 제자들이 유령을 봤다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소리 듣는 것이었지요.
얘들아, 난다 부러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얼른 말했어요.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저도 우리 위해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길이 걸어라. 베드로는 물 위로 발을 내더마 예수님께 나갈 것 같지요. 그때 바람이 불어가 보자 두려운이 형 밀려왔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답니다. 신이 살려주세요. 베드로가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이 다가와 베드로는 손을 잡아주었어요. 왜 나를 믿지 못했느냐? 예수님이 꽃이 쏟아졌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울 일이 폭풍이 멈추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겸배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눈먼 거지를 고쳐주신 예수님. 요한복음 9장 1장 12절.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눈벌이 거지만 보았어요. 나는 태어날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지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물어보았어요. 선생님이 사람이 왜 눈을 멀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인간이 아니면 부모님도 죄 때문인가요? 누구의 죄 때문이에? 그런 게 아니란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큰애 베푸시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야. 예수님께서 흙에다 침을 뱉어 그린 것진을 만드셨 진흙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눈물 안에 눈에 살짝 뼈 발라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살러러 연변에 가서 진흙을 시선에 보아라. 진흙이 떨어져 나간지만 그의 눈이 황은 색상이 들어왔어요. 모두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부진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물고기 입에 든 동전. 마태복음 17장 24장 27절. 황정의 넷째가 돌아왔어요. 선전은 선전에 고치는 데 쓰였어요. 어느 날 세금이 걸으러 다니던 새들이 베드로에게 왔어요. 예수님 금세 안에 내시오. 문을 내시오.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어떻게 하실지 베드로가 어쩌길 듣네.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비록 낚시를 걸어 처음 집에 고기를 보트는 입을 열어보러 던전에 한 입에 있을 거야. 그 세리가 잘 주었어요. 내가 내 세금이란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어요. 입을 열어보니 정말 동전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세리는 애기 날할 예, 액수였답니다. 착한 사마리 사람. 누가복음 10장 25장 37절. 사두는 하나님의 율법을 제일 아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이 시험해 보았어요. 유로는 말에 대해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자신처럼 이웃 사람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내 이름은 누구인가요? 예전에는 비유 하나님을 들어주었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곳으로 갖고 있을 때 가장 골부로 뼈가 달랐어요. 그 사람들 상처 투구가 되어 도움 필요했답니다. 한 세장이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보고 청중이 죽던 사람 작은 사람이 곧이 지나갔어요. 쓰러진 사람이 보고 역시 군인 진짜 버렸답니다. 다음에 3마리 사람이 그곳을 지나갔어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사람의 상처를 깨끗하게 닦아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그 나귀에 그 사람을 태우고 여관에 나요. 여관은 먹을 때만 사마리아 사람은 밤새 그런 강한 밤의 사람을 돌보아 주었답니다. 다음날 아침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주인에게는 돈님의 주문을 부탁했어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도와주시오. 이야기를 마치자 예수님이 물을 섰어요. 셋 중에 누가 참으시오시냐? 율법의사가 대답했어요. 강은 단한 사람을 돌봐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좋은 일을 대란. 오늘은 도란도림 그림성경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수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